네, 제목까지 한 거고. 오늘은 이제 그러면, 오늘은, 자,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경계부터 하겠습니다. 지목부터 해서 240쭉 해서, 예. 자, 거기 250, 257쪽 있죠? 257쪽 면적 나오고, 면적 나오고, 그 다음에, 아, 경계가 뒤에 있군요. 예, 자, 257쪽부터 하겠습니다. 257쪽. 그 면적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지적이 12문제 나오는데, 그 12문제 중에 등록사항 중에서 집원하고 지목하고 경계하고 면적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 면적은, 우리가 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수평 면적이에요. 수평 면적. 항상 우리는 뭐예요? 2차 지적이니까. 수평 면적. 수평 면상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경사진 임야에 면적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사진 임야에 면적이 값이 얼마냐? 물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입체 면적을 안 따집니다. 항상 무슨 면적이에요, 이거? 수평 면적이에요, 수평 면적. 자, 그래서 면적은 수평 면적이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측량 대상이 아닌 게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257쪽에 의의 그래서, 자, 줄이나 쳐놓으세요. 거기 줄이나 칩니다. 거기 면적이란 지적 측량에 의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우리는 수평지적이다. 이렇게. 그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면적의 단위는 뭐예요? 자, 우리는, 자, 하여튼 뭐예요? 제곱미터 단위를 1975년 이후부터 76년 있죠? 개정을 해서 76년부터는, 자, 우리가 옛날에 쓰던 평을 안 쓰고, 제곱미터 단위를 쓰는데, 옛날처럼, 요즘은 완전히 이제 뭐예요? 국가가 그 아예 평 개념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뭐예요? 종전에는 그, 이 공급 면적 그래갖고, 뭐, 예컨대 100제곱미터 하면 곱하기 얼마에서 0.325 있죠? 곱해갖고, 3, 자, 3이는 3, 3구 17에서 이거 한 33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전용 면적 적해갖고, 84, 옛날에 24평 정도가 84제곱미터가 그게 30평 되니까, 이제 아예 국가가 이제 뭘 못하도록, 아예 이 평이란 개념을 쓰지 못하도록, 자,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도 그런 게안 나오니까, 그런 단위 계산하는 거 있죠? 1제곱미터 곱하기 얼마, 이런 거 이제 신경 쓸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거기 258쪽 위에 있는 뭐예요? 평 곱하기 120분의 400은 뭐예요? 자, 3.4, 이런 거는 고민할 거 없어요. 이제 안 나오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중요한 게 이제 그 3번의 면적 측정에서 면적 측정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아닌 거 있죠? 대상이 아닌 것을 암기하면 그딱 작년에 나왔어요. 그딱 작년에 박스에서 다음 중 자, 지적 측량 대상인 것을 전부 걸러라 해갖고 그넷 중에서 뭐가 빠지는 거, 뭐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병만 빼고 그게 안 나오면 그게 다 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당구장 표시. 그걸 별표 주시고, 그걸 좀 암기해 두지 않죠. 그래서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건 여러분 거기 합병하고 지목 변경 있죠?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니까 그두 가지만 머릿속에 그 동그라미 쳐놓고 두 가지만 해도 제대로 외웁니다. 다만 우리가 감정평가사 문제 한 10년 전에 거기 8번에 그렇게 써 있죠? 경계복원이라든가 현황 측량에서 면적 측량이 필요로 하는 경우 써놨죠? 근데 맨 뒤에 면적 측량이 필요할 때만 하는 거지 면적 측량이 필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다음 중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에서 뭐라고 써 있으면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만약에 써놨다면 이 뒤에 무슨 말이 없어요. 이 뒤에 자 경계 복원 측량 시 면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다면 이 경계 복원 측량은 뭘 하지 않는 거이고 면적 측량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중 뭐예요? 면적 측량이 필요 없는 거에서 우리 감정평가사 문제 한 10년 전에 3번 경계복원 측량 이게 답이었어요. 경계복원 측량은 뒤에 무슨 말이 붙어야 된다고? 면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일단 뭐예요? 일단 측량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대상이 아닌 거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는 합병 있죠? 합병과 이 지목변경 이건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측량, 면적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자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또 이렇게 싼가리 이번에 뭐예요? 면적의 결정 및 뭐예요? 끝처리 있죠? 그게 중요해요. 면적의 결정 및 끝처리 중요하니까. 거기 싼가리 이번을 그걸 별표합니다. 그걸 별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좀 봐주자니, 그 내용을. 자, 그러면, 자, 일단 뭐예요? 그 면적 측량의 끝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농촌에 있는 뭐예요? 농촌 토지가 있고. 자, 근데 똑같은 그게 뭐예요? 도시에 토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시지가가, 이 도시 토지는 특히
충무로 있죠. 스타벅스 명동땅은 1제곱미터가 거의 1억입니다. 어? 자, 그러면 농도 토지는 뭐 1제곱미터가 100원짜리 있다는 거예요. 100원짜리. 그러면 자, 이 거리를 측량할 때, 자, 이 거리를 측량할 때, 이 거리를 땅값이 싼 데는 이 측판 측량에서 이렇게 11m. 자, 11m. 이렇게 메타 단위로만 계산을 해요. 그 면적이 뭐예요? 121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어디 땅값이 비싸는 거예요? 자, 이 1억 원짜리는 0.1제곱미터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니까 0.1까지, 자, 면적을 산출하려면 그 1cm 단위까지 산출해야 돼요. 그래서 뭘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뭐예요? 11.11, 자, 11m 있죠? 그 11m, 11cm죠? 11.11 하게 되면, 이걸 곱하게 되면 123.431이에요. 431. 그러니까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면적이 산출할 수 있어요. 얼마 되면 0.1만 되더라도 이게 자 1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척이 얼마? 축척을 두 개로 구별해서 하나는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은 시험 문제 나올 때 500분의 1 나지 않고 뭐라 나오냐면 경계점을 자 이렇게 경계점을 무엇으로 좌표로 뭐예요? 좌표로 등록하는 뭐예요? 등록하는 자 장부가 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등록부 수반적이라든가 아니면 측량을 지적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 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은 자 축척이 500분의 1척입니다. 그게 도시개발사업적이란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여튼 도시개발사업적에서 개발사업적에서 하는 측량을 다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적에서 하는 측량은 다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500분의 1로 안 나오고 요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나오면 축척이 500분의 1이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600분의 1이두 가지만 땅값이 비싸니까 면적을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뭐예요? 산출합니다. 0.1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0.1이 아니면 다 뭐로 보자는 게 0.1로 보자는 거죠. 만약에 면적을 측정해 본게 얼마? 0.0 뭐예요? 1제곱미터가 나왔죠? 이거 뭐가 아니에요, 이거? 0.1이 안 되죠? 0.1이 안 되면 다 뭐로 보는 거예요, 이거? 0.1로 보자 이제 그런 얘기. 응? 자, 0.05도 마찬가지죠? 0.05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0.1이 안 되죠? 다 뭐로 보는 거예요, 이거? 0.1로 보지 않죠. 0.1이 안 되면 다 0.1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축척이 우리가 뭐 축척이 7가지가 있는데 축척이 7가지가 있는데 자, 축척이 만약에 1000분의 1이라든가 아니면 1200분의 1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2400분의 1이라든가 아니면 3000분의 1이라든가 아니면 6000분의 1이라든가 자, 이런 축척은 땅값이 싸니까 어디까지? 1제곱미터까지만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면적이 120 얼마? 3.45제곱미터가 났다. 치자니까, 그죠? 그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이렇게 등록해야 되겠지? 아래까지. 에? 자, 소점 아래까지. 그러면 0.05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0.05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국민한테 얘기합니다. 국민들은 4.45입을 모르느냐? 4는 버리고 5는 올리자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5를 올리자 하게 되면 0.1이 올라가는 거죠? 그 아까 0.1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니까 국민은 뭘더 내야 돼? 세금 더 내야 되겠죠? 국민은 뭐야? 이거 버리자고 얘기하고 국가는 올리자고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자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지정본부 담당 국장하고 시민단체 회장하고 공청회를 열어갖고 자 그러면 만약에 뭐야? 120 얼마? 3점 뭐야? 3.5가 나왔다니까 5제곱미터가 나왔다니까. 자, 아니면 이렇게 100, 자, 이런 식으로 120 얼마? 3.45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거죠. 아니면 뭐예요? 123.05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왔다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끊는데? 소점 아래까지 이렇게 끊는데? 이게 소점 아래까지 이렇게 끊는데? 응? 자, 이 지금 뭐예요? 공부에 등록한 마지막 숫자가 이렇게 0, 2, 4, 6, 8. 이런 식으로 뭐예요? 0이나 뭐가 나올 수 있고, 0이나 이렇게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13579, 그래서 뭐예요? 13579에서 뭐가 나올 수 있어, 이거? 홀수가 나올 수 있죠? 자, 몇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두 가지로. 이두 가지로 나눠지면, 국민하고 국가하고 한 발씩 양보하지 않을게요. 한 발씩 양보해서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지 않죠. 그때 이제 뭐예요? 그 지적본부 담당 국장이, 부인과 사별한 지가 한 15년 되다 보니까, 호랩이야. 그래서 호랩이니까, 무슨 자가 마음에 자꾸만 걸리는 거, 이거. 홀수가 마음에 걸리는 거. 기왕이면 이게 홀수니까, 이걸 올려주면 짝이 되지 않겠느냐, 짝수가. 이걸 올리자는 게 이거를. 어? 이걸 올려서 뭐, 이걸 올려서 당연히 이걸 6으로 만들고. 자, 0이나 짝이 있는 것은 이게 짝인데 꽤 올라가면 뭐, 홀수 되니까 이거를 버리자는 게이 얘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로움의 법칙이라 합니다. 외로움의 법칙. 예? 외로움은 붙이고, 자, 짝 있으면 떨어지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123.45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짝수니까 뭐하고? 버리고. 이게 홀수면 뭐하고? 올려서 붙이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최소 면적이 1제곱미터니까 만약에 면적이 345.5에요. 5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다 하게 되면 여기까지죠? 자, 마지막 숫자가 뭐예요? 5, 자, 홀수니까 뭐하고 이거? 올리고. 이게 짝이면 뭐하고 이거? 버리고 얘기합니다. 어?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게 작년에는 단순하게 뭐예요? 0.1이 안 되면 뭐예요? 0.1이 안 되면 0.1로 하라. 이제 그게 문제는 아는데, 올해 한 번 더 나온다면, 이런 뭐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잘 좀 이해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그 258페이지의 면적의 결정 및 그 수처리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넘겨보시면, 그래서 우리 그 문제가 그 260페이지 있죠? 260페이지에, 거기 대표의제 문제에 보면은 경위 측량 방법이라고 써있죠? 경위 측량 방법으로 지저학적 측량, 그 지저학적 측량 동그라미 치고 지저학적 측량. 그러면 지저학적 측량이란 단어가 나오면 축척이 500분의 1이란 얘기예요. 500분의 1. 에? 500분의 1이죠? 그러면 500분의 1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축척이 500분이니까 소수점 아래까지 하죠? 면적이 얼마 나왔어, 이거? 734점, 이렇게. 734점 얼마 나왔다? 5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숫자, 소수점 아래가 얼마니까 이거? 짝수죠? 짝수니까 뭐 해서 이거? 버려서 얼마로 이거? 730.4로 등록한다. 그래서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2번이.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밑에 문제 중에 자, 세부 측량할 때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할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거기 1번에 무슨 단어가 들어왔어요? 합병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그래. 그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 거니까. 자, 측량하는 경우가 아닌 거 물어봤을 때, 그 1번이 그게, 자, 틀린 것이다. 뭐가 들어 틀렸다고? 합병이, 다른 거 다 측량하는데, 합병하고, 진모병명 측량하지 않는다, 부자님께. 그 다음에 좌표가 있고 경계 있는데, 경계 있죠? 경계. 경계에서 우리가 이제, 자, 경계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이제, 요즘 최근에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경계 뭐 1번 원칙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나오고, 경계 뭐예요? 경계에 대해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특히, 그 지상 경계를 정하는 건 이제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나올 것만 확실하게 뭐예요? 기억을 해서 그거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 것은 도상상의 경계를 의미해요. 도면상의 경계. 그래서 항상 경계를 뭐라고? 도상상, 도면상, 도상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이게 경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도면상의 경계니까 자, 하나의 이 경계가 두 토지를 뭐예요?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은 자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구획하는 선의 무슨 점? 선의 꺾인 점 있죠? 선의 꺾인 점, 이 꺾인 점을 자 뭐라고 이 꺾인 점을 뭐예요? 무엇으로 직선으로 뭐예요? 등록한 선이 그게 경계단이죠. 그럼 거기에 경계의 그래서 자 토지의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쓰이죠? 이게 경계는 선이에요. 즉 경계는 뭐예요? 필지의 구획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한 도상상, 도면상의, 도상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지, 지상의 경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자, 문제가 뭐냐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도면상의 경계를 하다 보니까,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지상의 이웃하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내 땅이 큽니다. 내 땅이 큽니다. 싸우죠? 그래서 만약에 니네들이 집을 짓고 산다면, 니네 뭐예요? 눈에는 도면상의 경계는 뭐예요? 표시가 안 되니까 뭐예요? 뚝이나 담장 있죠? 이 담장을 뭐예요? 담장을 짓고 자 담장을 세워서 지상 경계를 삼아라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자 시골에 전답 있죠? 전답 전답을 이웃하고 있다면 그 이 답이고 여기도 답이라면 논이라면 자 이 논뚝길 있죠? 뚝 있죠? 뚝 이 뚝을 만들어 갖고 지상 경계를 삼아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자 하나, 둘, 셋, 넷. 자, 거기. 네 번째 줄에 있죠? 자, 토지의 지상 경계는, 아, 다섯 번째 줄이죠? 줄 쳐보세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를 뭐 한다는 게 이거. 표시한다. 그래서, 자, 줄 주세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에 국토교통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그랬죠? 소관청이. 근데 재작년에 시험에 그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 내용만 살짝 바꿔놓는 거야. 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거니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겠죠? 앞에 그 단어가 나왔으니까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원래 경계는 뭐예요? 도면상의 경계인데, 자,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땅 위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뚝이나 담장이나 있죠? 담장이나 뚝을 뭐예요? 지상 경계로 삼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관청이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걸 작성했는데, 이게 계속 뭐예요? 거의 5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여러분 거기, 뭐는 경계 불가원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신경 쓸거 없어요. 신경 쓸거 없고, 넘기세요. 자, 3번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 있죠? 이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하고, 자, 3번에 별표 주세요. 3번에 별표 주시고.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게 이제 중요한데, 자, 일단 여기서 지금 3번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그걸 잘좀 봐두자는 게, 그걸 잘 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별표 주시고, 그래서 여기 1번의 지상 경계의 세로에 결정할 때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정한다 써놨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 이렇게 토지가 뭐예요? 자, 높낮이가 없이 연접되는 토지가 있다면 이 중앙 있죠? 중앙의 구조물을, 중앙을, 구조물의 중앙을 지상 경계를 삼습니다. 만약에 뭐예요? 자, 이게, 자, 고조가 있죠? 높낮이가 있다, 아니, 높낮이가. 그 높낮이가 있다면 뭐예요? 하단부, 차단부. 예컨대, 자, 저쪽 남쪽이나 뭐, 그, 전라남도 목포나 보성이나 뭐 그런 데 있죠? 자,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자, 이런 식으로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계단식. 자, 계단식으로 있으면, 자, 이 보세요. 하단부 있죠, 하단부. 이 하단부가 뭐예요? 자, 이 토지와 이 토지의 경계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만들기 위해서, 이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자, 국어라고 하는 것은 또랑입니다. 이 또랑을 뭐예요? 또랑을 팔려면, 자, 인공적인 수로니까. 이 또랑을 팔려면 곡괭이로 파야 되겠죠? 곡괭을 팔면 곡괭이가 이렇게 뾰족한 면이 있어야 되니까. 자, 이 절퇴된 면이죠? 절퇴된 경사면이 있겠죠? 경사면. 그러면 이 물이, 국어는 물이 그 인공적인 수로니까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이 경사면에 뭐예요? 상단부.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사면의 상단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니까 A라고 하는 땅과 이 도로라고 하는 땅은 이 경사면에 뭐예요? 상단부이기도 상단부. 이건 하단부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경사면에 뭐예요? 경사면에 뭐라고 이거? 상단부고. 상단부. 그다음에 뭐하고 뭐가 만나는 거 이거? 물하고 육지하고 만난다는 점. 자, 바다하고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예컨대 저수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최대 만조위. 최대 뭐예요? 최대 만조위. 그다음에 최대 뭐예요? 최대 만수위 있죠? 만수위. 최대 만수위 얘기입니다. 만수위. 그래서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얘기입니다. 그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제방에 편입해서 바다를 만약에 매립했다. 그럼 이건 제방이고, 이 바다 토지를 매립했으니까 땅이 생겼죠? 그럼 이 제방이란 땅하고, 이 뭐에 새로 생긴 토지하고, 지상 경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만약에 바다였다면, 제방을 바닷물을 막는 역할을 하니까, 여기가 포인트겠죠? 그럼 과연 이걸 뭐라고 학자들은 얘기했냐면, 머리가 있고 사람 목이 있으면, 이게 바로 어깨 부분이죠, 어깨 부분. 그래서 이게 바다 쪽이니까, 바깥쪽 뭐예요, 이거?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바깥쪽 어깨 부분. 이렇게, 어깨 부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한, 또, 요 최근에 한 2, 3년 정도 시험에 안 나갔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차례이니까, 자, 이 지상 경계에 대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자, 262페이지에 거기, 그 1번은 중앙, 동그라미 중앙.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단부 있죠? 하단부. 두 번째는 하단부. 세 번째는 뭐예요? 상단부. 네 번째가 이제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익이죠?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익입니다. 만수익.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안쪽에 바깥쪽에 이거.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아니,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어떻게 고칠까,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자,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안쪽으로 고치겠죠? 안쪽. 안쪽 고치겠죠? 그 다음에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할 때, 최대 만조의 만수 얘기할 때, 이거 제를 소로 고치는데, 우리가, 16회 때 하고, 자, 28회 때인가? 딱두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라고 쳤어, 이거? 평균이라고 쳤어요, 평균. 절대 평균이라고 치면 안 됩니다. 자, 이 법은 뭐예요? 세금 받으려고 공부를 만드는 법인데, 세금을 평균으로 받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적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응?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이 평균이라는 단어가 많이 와닿죠? 친근감을 느껴지죠? 그게 틀린다는 게. 절대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많이 받아야지, 많이. 응? 많이 세금 많이. 최소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많아야 돼. 하여튼, 자, 우리가 등록이 전환돼서 싼 데서 뭐예요? 비싼 쪽으로 가고, 자,
그다음에 축적 변경에도 자 적은 거에서 큰 거로 가야 되니까 항상 많은 쪽으로 가면 돼. 최대요. 최소도 아니고 평균도 아니다. 상단부는 하단부로 고치고 하단부는 상단부로 고치죠. 이게 원래 중앙인데 이건 잘안 고치다가 갑자기 뭐예요. 자 구조물의 중앙인데 구조물의 하단부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어? 자 이거는 절대 틀릴 없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아래 그 쌍가림은 위에서 세 개 있죠. 그 1, 2, 3반의 경우에는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자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견정한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조물의 중앙 구조물의 하단부인데 이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소유권이 만약에 다르다면 아 그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자가 경계를 이쪽으로 삼으라든가 이쪽으로 삼으라 하게 되면 소유권에 따라야 되겠죠? 요 세 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뭐예요? 중앙으로 해야 된다.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르더라도 뭐예요? 하단부로 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하단부가 원칙인데 구조물의 소유권에 다를 때는 소유권에 따라 정하는 것이지 하단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올해 나오니까 꼭 별표 드시고 그 내용을 좀 봐주셔야 돼. 자, 그리고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다음 페이지 뭐예요? 지상 건물에 걸려서 결정하게 아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풀이 할 때 객관식 문제 풀이 할 때 그 시간에 다시 정확하게 한번 문제 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건 자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넘겨 보시면 거기 자, 그 지상 경계점을 자 경계점을 펼치하는 것도 이것도 거의 그 뭐 앞에 있는 거 저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참고사항 265페이지 참고사항 있죠? 참고사항 중에서 거기 지상경계 구분 다음에 자, 그 지상경계점 관리한다 써 있는데 거기 이제 참고사항 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거기 별표 주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주시고 왜 계속 지금 매년 계속 나오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올해는 한 4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이제 하도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출제문으로 들어가서 낼 수 있으니까 봐두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른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등록사항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자 도대체 지상경계점 이렇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록하느냐, 이제 어떤 사항은.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록하느냐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하고 지번은 공통해요. 이 소재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게 이게 특색이 있어요. 자, 왜? 지상이니까, 땅 위에 지상이니까, 자, 그, 지금 현재 뭐예요? 그 공부상의 지목과 사실 지목 있죠? 실제 쓰고 있는 뭐예요? 사실상 있죠? 사실상 지목과,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상 지목 있죠? 이 공부상 지목을 두 개를 다 뭐하고 있어요? 다 등록한다는 거죠. 공부상의 지목은 만약에 전인데, 만약에 뭐예요? 지금 어디에 그 사실상의 뭐예요? 답으로 쓰고 있다든가, 답인데 전일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죠? 이런 사실상의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이다. 그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재, 지번 써 있죠? 그 다음에 그 국토교토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이제 거기 저 밑에 보시면 그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보시면 1번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사실상의 토지 등 지목 써 있죠? 그 써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일단 암기하기 쉽게 뭘 먼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재하고 지번하고 뭐예요? 뭐가 이 지목 있죠? 지목을 이제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지상경계점이니까 지상 앞에 경계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 단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 경계점, 위치, 그러니까, 자, 위사종. 위사종의 뭐예요? 위사종의 좌표다. 아니, 위사종의 좌표다. 자, 위사종의 좌표다. 이렇게 한번 기억합니다. 자, 소재, 지번, 자, 실제 사실상의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 한 다음에 경계점의 위사종 좌표. 경계점이 뭐라고? 위치. 그 다음에 사진 파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이 뭐라고? 좌표, 이렇게. 위사종 좌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보시면, 자, 어디에, 거기 동그라미 3배 경계점, 지상 경계점 좌표 있죠? 4번에 위치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맨 아래, 그 2번에 뭐예요? 사진 파일하고 이제 경계점 표시의 종류 나오죠? 그래서 뭐, 앞에 따서, 이렇게 뭐예요? 일단, 뭐라고, 소재의 지번, 실제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점의
위사종의 좌표다. 경계점에 위사종의 좌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어? 위사종 좌표, 위사종 좌표.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시험 문제 지금 요 최근에 한 네 번 정도 계속 나오니까 자, 경계선은 몇 가지만 이 두 가지만 정확히 봐줍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자, 이렇게 지상 경계점에 뭐예요? 지상 경계점에 위치. 어? 위치 있죠?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지상 경계점 위치. 자, 지상 경계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어? 자,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뭔가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봐주자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넘기시면 그래서 거기 그 자, 267페이지에 자, 267페이지에 거기 4번 문제가 그 지상 경계점의 등록 사항으로 옳은 거 써놨죠? 옳은 거 써놔갖고 경계점에 뭐예요? 경계점에 위사종 그래서 위사종 그랬는데 위사종 하게 되면 거기 2번에 경계점에 위사 사진 파일 나오죠? 어,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안 외우면은 방법이 없어. 이거 뭐 그래서 괜히 보다가 갑자기 헷갈리니까 그렇게 외워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그 269페이지에 거기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가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도 추측이 600분의 1이죠? 600분의 1은 땅값이 비싼 거죠? 땅값이 비싸니까 어디까지예요? 소점 아래 그 0.1까지 있죠? 그러니까 0.1이 안 되면 0.1이 되니까 면적이 얼마였어요, 지금? 0.050이죠? 0.050. 얼마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0.1이 안 되니까 다 얼마로 보라는 얘기니까. 0.1로 보라, 0.1로. 그래서 3번이 답이었다. 이제 그렇게 보지 않죠.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넘기시면. 자, 또 작년 문제 중에 그 273페이지야. 273페이지에 그거 어디 있냐? 그런 문제가 아, 거기 271페이지에 그 10번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뭐라고? 271페이지 10번 문제. 토지에 관한 지상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 예, 기준으로 틀린 거 돼서 일단 1번에 고조가 없는 하면 중앙, 없는 고조가 없는 하면 중앙, 고조가 있는 하면 뭐라고 하단부.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의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하는 경우에 그 안쪽이 아니죠, 그 제방에 편입하니까 바깥쪽이겠죠, 바깥쪽. 제방 방 비읍이니까 제방 비읍이니까 바깥쪽 어깨 부분, 바깥쪽 어깨 부분 그게 답이죠. 그다음에 최대 만조의 만수위, 그다음에 경사면의 상단부의 상단부. 이해하셨죠?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지적공부 나오는데, 자, 몇 페이지에? 275페이지 지적공부죠? 자, 지적공부도 중요해요. 이 지적공부에서는 올해 시험에 나올 게 등록사항 중에서 뭐에 관한 얘기가, 일단 뭐예요? 자, 토지대장하고 이 도면 있죠? 지적도 임야도 도면. 그게 중요해요. 이 도면이 중요하니까, 일단 작년에 또 이제 뭐예요? 작년에 자, 이 대지권 등록부가 이제 공유점유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관한 사항이 계속 2년 동안 나와서 올해는 뭐예요? 토지대장하고 자, 그다음에 지적도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많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소재 행정부의 등록 사항 중에 소재하고 뭐예요? 집원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하고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경계 좌표 있죠? 좌표. 경계 좌표. 자, 이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이 지적공부에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 있고 자,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는 게 공유지연명부예요. 공유지연명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등록부가 있죠? 대지권등록부가 있어요. 대지권등록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있는 땅을 뭐예요? 형태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지적도가 있고. 자, 임야대장 땅을 표시하는 게 임야도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경계점을 무엇으로, 자, 이렇게 어느 하나의 토지가 있을 때 이 경계점을, 자, Y하고 X축이라는 좌표로, 좌표로 뭐예요? 등록하는 뭐예요? 등록하는 장부가 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총 개수가 종이로 된 건지 우리가 그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예요. 다 전산 등기부예요. 근데 이 지적 공부는 이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전산화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자, 기록된 장부. 이게 총 8개예요. 가끔가다 잊어먹을 만하면 뭐 시험 문제 한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다음 중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가 아닌 거 그렇게 가끔가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건 다 왜곡했죠. 인것만 딱 8개만 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다 그 지적공부가 아니라니까. 방금 우리가 그 등록사항에서 배웠던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여기 안 써있죠. 그건 기타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법에서 요구하는 지적공부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결번대장, 일람도 뭐예요. 집원색인표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여기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중 법에서 요구하는 지적공부가 아닌 거 물어보게 되면 자, 이 8가지만 외우고 그 나머지는 아니다 보시면 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얘기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등록사항이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재하고 집원은 공통이에요. 소재 집원은 공통이다. 자, 소재 집원은 공통인데 자, 뭐하고 뭐는 이 행정구역 소재하고 집원은 모든 공배는 다 소재 집원이 다 써있어요. 공통사항이다. 공통. 자, 그런데 이 지목은 이 지목은 어디? 자, 이 대장하고 농어예요. 도면에만 써있어요. 도면에만. 대장하고 도면에만. 그 다음에 이 면적은 유일하게 어디만 써있어요? 면적은 대장에만 써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는 경계는 어디에만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좌표는 뭐예요? 좌표는 자, 이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이런 문제인데 유형이 무슨 얘기냐면 공인중개사 갑이 매수인을 위해서 뭐예요? 지적도 등본을 떼어서 자 매수자한테 자 소개할 수 있는 게 소개할 수 없는 게 뭐냐 물어봤는데 일단 답은 소유자 표시예요. 소유자. 이 소유자는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니까요. 자 그러면 당연히 또 다음 중 뭐예요? 자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고 자 뭐 설명할 수 없는 게 뭐, 면적이에요. 면적. 면적 어디에만 있으니까. 대장에 맞으니까.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소지공. 자, 이렇게 소지공. 소지공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을? 목도장을 갖고 있고. 자, 경도에 살고 있는 이렇게 경도에, 경도에 살고 있는 자경 면장은, 자경 뭐예요? 자경 면장은 무슨 도장 갖고 있다? 축도장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자. 이게 딱 머릿속에 외우면, 왜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제한된 시간에 풀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에 풀기 위해서는 뭐예요? 암기해야 돼. 그래야지 빨리빨리 풀어요. 왜? 문제가 40문제인데 50분 주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는 자, 그 OMR 카드 찍어야 되니까 그 보통 뭐예요? 한 자,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이 지문이 쭉 나오잖아요. 그 지문이 쭉 나오면 보통 한 여기 두 줄 정도 읽다 보면 여기 뭐 읽었는지 몰라. 기억이 안 나. 우리가 참 그렇게 그게 문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그게 문제래.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힘들지만 그 암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두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소지공이라면 소재하고 뭐예요? 소재하고 집어넣은 공동된 사항이 아니게요. 소지공 하게 되면 그 누구 탤런트 중에서 뭐예요? 소지섭 있죠? 그런 생각해갖고 소지섭 생각하고 소지공 그래서 소지공. 그래서 어딘가 밥 먹다가 막 봤는데. 어디 양군가 제가 군대생활 양구 쪽에 있었는데 양군가 어디에는 이 소지섭의 거리가 있대요. 무슨 걔가 무슨 영화를 찍던지 뭐 하다가 거기를 만들어갖고 아주 소지섭의 거리가 있다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자 하여튼 그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 나왔는데 그 아르투시로 군대 간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군인이니까 무슨 도장 목도장 갖고 있고 경도에 살고 있는 자경이란 건 자파 있죠. 자파 옛날에 그 무슨 저 옛날에 그 좀 우리가 뭐예요? 빨갱이 막 찾고 그럴 때 그 좌파 우파 얘기할 때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경대에 살고 있는 자경세력 면장님은 그래서 옛날 명장님들은 그 좀 똑똑하신 분들이 옛날에는 그 자의당 시절 때 그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런 분이 많으세요. 응? 평등해야 된다고 막 그래갖고. 그래서 경대에 살고 있는 자경 면장은 민간이니까 그 축도장 소불로 만드는 축도장 그 축도장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 표시는 자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 표시는 소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점연구하고 이 대지권등록부는 뭐예요? 하나의 땅을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공유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갑을 병정 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쓰고 거기다 뭐예요? 4분의 1, 4분의 1 지분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는 소유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다음 중 지적도 임야도에 자 도면에 등본을 떼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자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 물었을 때 이 소유자는 도면은 없다는 게요. 응?
한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이 대장이나, 그죠? 이 공의점 뭐 이런 데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어디하고, 도면하고 뭐예요? 대장에 있고.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 있고, 경계는 도면에 있고. 네, 좌표는 어디에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고. 네, 면적 어디에 있고, 면적은 대장에 있고. 면적은 유일하게 대장에만 있는 겁니다. 면적은. 딴데 없어요. 도면에도 없고, 이 경계점, 좌표도 빼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축척은 어디? 축척은 도면하고 어디 있다는 게 대장에 있다. 이거 좀 외우자는 게. 이걸 외워두면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절약돼요. 시간이 많이 절약되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거기, 그 뒤에, 여기 수강노트 있죠? 수강노트 암기 방법 뒤에, 맨, 맨 뒤쪽에 암기 방법에 그거 써놨어요. 그게 어디 써놨냐 하게 되면, 몇 페이지 37, 37, 아니, 7이 아니라, 8, 38페이지인가? 알겠다. 39페이지입니다. 39쪽에. 맨뒤 39쪽. 요 39쪽에 거기 지금 칠판에 써진 대로 써 있죠? 이제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거 좀 외우셔야 돼. 그걸 딱 외우면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문제 푸는데 빨리 풀수 있어요. 빨리 풀수 있으니까 그걸 좀 외우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 두셔야 돼요. 외우도록 노력하면 문제를 빨리 풀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대장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277쪽에 뭐하고 토지 대장과 뭐가 나와요? 임야 대장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의의는 토지 대장이란 임야 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를 제외한 자, 나머지 토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뭐예요? 공부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자, 이번에 대장의 등록 사항 나오는데 그 필요적 등록 사항 써 있죠? 뭐 필요적 임의적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 사항인데 그거 별표 주세요. 쌍가리로. 그 중요하다. 그 대장에는 어떤 사항이 하냐면 대장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왜? 명색이 공인중개사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도대체 토지 대장에는 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토지 대장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 놓고 자, 이 우리가 이제 반을 외웠어요. 반은. 왜?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이다 이렇게 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소재 지번 소재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행정구역 소재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번이고 이게 지목이고 자 이게 면적이고 그죠? 이 갑이라고 쓰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소유자 표시예요. 자 일단 5개 반 정도는 외웠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맨 왼쪽에가 고유번호예요. 고유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도축장비가 있어요. 도축장비. 자 그다음에 여기 자 토지 등급이 있고 맨 아래가 뭐예요? 개별공시가예요. 개별공시 지가 및그 연월일이에요. 자 물론 이제 소유권이 등기세에서 갑에서 을로 바뀌면 보내줘서 갑에서 을로 바뀌죠? 자, 그 소유권이 뭐예요? 바뀐 원인과 뭐예요? 원인과 바뀐 원인과 있죠? 변동 일자 있죠? 원인과 일자 있어요. 원인과 변동 일자 이렇게 씁니다. 원인과 일자 날짜를 써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대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 몇 페이지에 다음 장 넘겨 보시면 자, 그게 278페이지 아래가 그게 토지 대장이에요. 278페이지 아래가 토지 대장이에요. 근데 이게 토지 대장이 이건 지금 종이로 된 거예요. 종이된 거고 또 전산화된 거는 조금 뭐예요? 있죠. 전산화된 건 차이가 요 축척 있죠? 요게 왼쪽에 가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거기 써 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일단 자 이런 식으로 토지 대장은 왼쪽 맨 왼쪽에 고유번호 써 있죠? 고유번호. 왜 고유번호 있죠? 그다음에 소재하고 지번 있죠? 소재 지번 이거 공통이죠. 그다음에 그 앞에 밑에 이제 뭐 지목과 면적 있죠? 민족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이동 사유가 있어요.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자 이동 사유는 토지의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자 바다를 처음 매립했으면 거기에 이제 신규 등록을 먼저 쓰기 시작해서 토지를 분할하면 분할했다 합병하면 합병했다 그런 것을 이게 이동 사유예요. 면적 바로 옆에. 에?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 소유자 뭐예요? 소유자 이름 쓰고 자 소유권 해서 변동 일자 변동 원인 있고 주소 쓰고 그러죠? 이름 쓰고. 그다음에 그 위에 뭐예요? 자, 맨 위가 이제 도면 번호고, 그 다음에 장 번호고, 축척이고, 비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머리, 이제 외울 때, 외울 때 이제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뭐라고? 아하. 맨 왼쪽이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이동, 사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소를 잡는데, 소를 잡으려면 도축을 한다는 얘기죠. 도축. 그러니까 무슨 장비가? 도축 장비가 필요하다는 게 도축 장비. 그래서 도축 장비인데 도가 이제 도면번호고. 축척이고, 그 다음에 장번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고 있죠, 비고. 그래서 이게 무슨 장비라고? 도축 장비다, 도축 장비. 그래서,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이동, 사유, 사유. 소유권자가 소잡는다. 무슨 장비? 도축 장비. 이제 소의 등급이 필요하겠죠? 이제 토지 등급. 등급하고 그 가격. 공시지가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하면 공시지가이겠죠? 자, 이게 공법이니까 이것도 개통이. 그래서 이렇게 한 50번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뭐라고? 맨 왼쪽부터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잡는다. 도축 장비. 등급과 뭐라고? 공시지가. 그래서 항상 뭐만 보면, 하여튼 뭐 네모난 것만 보면 계속 뭐 핸드폰 놓고도 머릿속에 맨 왼쪽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거.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자, 해놔야지만이 굉장히 뭐 빠릅니다. 그러면 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19자리예요. 11931, 11931, 10 뭐예요? 10, 71 이렇게. 자, 몇 개? 앞에, 자, 앞에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10자리가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이 행정구역 소재를 나타내요. 전문가들이 보면 1번 하면 뭐 서울, 2번 부산 이런 식으로 자 그걸 알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다시 뭐예요? 다시 10100-0001 하게 되면 이게 1번이면 뭐예요? 토지 대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2번이면 임야 대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 D가 7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유번호는 도면에 있죠? 왜? 이렇게 100의 이 땅은 100의 1이라고 하는 얘기니까 자, 집원이 하나인 땅에만, 1필지에만 뭐예요? 고유번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 필지죠? 이건 도면은 여러 필지가 등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 어디는 고유번호는, 자, 어디에 없다? 도면에 없다. 도면에 없다. 자, 그래서 앞에 따서 뭐라고? 고돌이 없다. 이렇게 외웁니다. 고돌이 없다. 그냥 고도 없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고돌이 없다 외워갖고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합니다. 절대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없다고. 도면에는 없다. 이렇게.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78페이지 위에, 거기,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인데 소재 파악이 용이하다. 왜? 행정구역 10자리 대장 구분. 1번은 토지 대장, 2번은 임야 대장. 그 다음에 집원 8자리 집원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자, 거기 아무래도 빈칸에다가 뭐 없다고? 고돌이 없다. 이렇게. 고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별표라고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책 앞쪽으로 277쪽에, 277쪽, 앞쪽, 앞으로 가서. 거기 2쪽에 필요적 등록사항 있죠? 아까 별표라고 했죠? 거기 1번에 소재 있고, 2번에 집원 있고, 지목, 목도장, 면적 있죠?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소유자의 성명, 자, 소유자 표시. 자, 그 다음에 변동 날짜 원인, 그 다음에 고유번호, 개별 공시지가 맨 아래, 그 다음에 도면번호, 도축 장비, 축척, 토지에 뭐예요? 이동사유 있죠? 그 외운 대로 그 쭉 써 있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토지 소유자가 변경한 날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오른쪽에 279쪽에 문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가. 단순 문제죠? 토지에 이동사유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 그래서 이게 26회니까 한 4년 전 얘기죠? 올해가 작년에 30회 끝났으니까. 자, 등록은 뭐냐 하게 되면 뭐가 토지대장이 답이죠? 왜? 그 이동사유가 어디 있어요? 면적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맨 왼쪽에 고유번호, 소재, 집원, 지목, 면적, 이동사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고 뭐가 없어요.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거니까.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 이게 뭐가 써있나를 암기해야지만이 찍을 수 있으니까.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업본부하고 대지권등록부는 자, 작년에 나왔는데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이에요. 자, 뭐가 공인중개업본부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등록부예요. 대지권 등록부 단지. 그럼 공인중개업본부 대지권 등록부인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자,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그
이 기본서 강의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납니다. 보통 1, 2, 3월 끝나고 4월 달부터 또 아마 이 문제풀이 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니까 일단 처음에 이 강의를 조금 내용을 뭐예요. 원래 따지면 한두번 정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나뿐이 안 되니까 뭐 수업 들을 때 처음부터 다 들으려면 지루할 거예요. 지루할 거니까 일단 뭐부터 이렇게 뭐예요. 토지대장 도면부터 먼저 듣고 제가 중요하다고 뭐 하는 걸 먼저 듣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두 번째 들을 때 듣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요령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지적 공부의 앞에 내용 등록상을 먼저 듣고 뒤에 뭐예요? 뒤에 자, 그 지적 공부의 관리 같은 거는 다음에 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게 해야지 만약에 이걸 뭐예요? 그냥 고지고대로 처음부터 다 들으려면 꼼꼼히 다 들으려면 지쳐요. 지치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괜히 동영상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나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요런 거 들으셔야 돼요. 요런 거. 자, 요런 거. 하여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자세히 들으세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보는데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인점유물은 일반적인 뭐예요? 집이 없다든가 토지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있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뭐예요? 두 사람이 공의로 갖고 있다면 이 땅도 뭐예요? 땅도 소유권자가 공의로 갖는 거죠? 그런데 이 대지권 높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건물하고 토지가 없는 거하고 일반 건물하고 자, 그 구분 건물하고 비교를 해놨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 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공의점을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아파트나 자, 연립주택이라든가 뭐예요. 자, 다세대 건물이라든가 이 구분 건물이 땅에 대해서 갖는 땅을 사용할 권리니까 건물이 깔고 있으니까 지목은 대구. 대지죠? 이 대지 사용권이에요. 대지 사용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지권이라고 얘기하면 대지권. 대지권 높부다. 그래서 아파트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이렇게 대지권 높부를 작성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아파트 살면서 어디 가서 자, 그 주민센터 가서 토지대장 등본을 띄면 이 토지대장 등본에 대지권 높부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죠. 왜?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러면 자, 이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공통점. 이두 개의 공통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 지분은 공통입니다. 이 소재하고 지번은 공통이다. 그 다음에 고도력 딸이 있으니까 여기 고유번호 당연히 있죠?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으니까 여기도 고유번호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 이거? 예, 고유번호가 있다. 네, 고유번호. 그다음에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장번호가 2-1번이면 이 대장이 이쪽 중에 이게 일면이다. 일면. 여기 장번호.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공부는 자, 장번호가 다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땅은 하나인데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뭐가 있고 장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번호. 여기도 뭐가 있고 장번호가 있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소유자 표시죠. 소유자가 누군가 이렇게 소유자 표시. 다 소유자 표시. 갑을 병정 소유자 표시. 자, 그다음에 소유권에 뭐라고? 소유권에 지분이 있어요. 이것도 소유권에 뭐가? 소유권에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라는 게 여기까지는 공통이다. 공통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자, 280페이지에 그 공유점 명부를 보게 되면, 의가 이렇게 써 있죠? 일필지에 대한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를 모두 기록하기 어려므로 별도의 공유점 명부를 둬서 토지나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된 권리자 중 가장 먼저 등기된 누구의 몇 명이라고 등록하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소유자 전원을 어디에다가 공유재 연명부에 등록함으로써 소유권 표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한 대장 이외에 별도의 자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이것도 뭐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세부적으로 뭐라고 공유재 연명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방금 여기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소재 지분 공통이죠? 뭐가 공통이라고? 소재 지분 공통이죠? 소재 지분 공통이고 그다음에 자 거기 소유권 지분 소유자 표시 소유권 지분 소유자 표시 있죠? 소유권 지분 소유자 표시고 그다음에 고유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장번호가 있고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의 변동과 원인 날짜 있겠죠? 소유권이 바뀌면 이렇게 변동 원인과 왜 소유권의 일부 이전해 갖고 소유권이 전부 바뀌는 게 아니라 땅을 다판게 아니라 지분만 이전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 일단 이렇게 이건 안 외우더라도 이거 여기까지만 외워도 이게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되니까 뭐는 자, 이 대지권 높부하고 차이점은 꼭 외워야죠.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벽면을 보면 아파트 벽을 보게 되면 여기 벽에 여기 벽에 자 여기 벽에 무슨 아파트 있죠? 예컨대 수석 아파트 네 백일동에 써 있습니다. 자 백일동 이게 백일동이 뭐예요 이게? 이게 건물 번호예요. 이 건물 번호가 왜 필요하냐면 토지 하나에 이 토지 하나에 뭐야 저 아파트가 수동이 백일동 백이동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땅은 하나가 땅은 집원이 500번인데 건물은 여러 개 있으니까 대지 집원은 같은데 건물이 여러 개 있으니까 순서가 필요하겠죠? 등기부를 만들 때 등기부를 철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건물 번호를 쓰는 이유는 등기부를 편철할 때, 등기부를 철해놓을 때 순서를 뭐 순서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써놨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건물 명칭이고. 이건 뭐라고? 건물 번호예요. 이 건물 번호는 어디에 많이 필요하냐면 등기부에 필요해. 등기부에. 왜 어디에 필요하다고? 등기부에 필요해. 등기부를 편철하려고. 그럼 이 대지권 노표는 뭐예요? 건물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뭐가 있어요, 이거? 건물 명칭이 있어요. 명칭. 대지권 노표에는 명칭이 필요하다니. 명칭이. 번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지칭. 명칭이 필요하다니.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무슨 부분? 내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101동에 뭐예요? 9층에 자, 9035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 전유 부분에 뭐라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다음에 이 건물 뭐예요? 건물 평수가 다그 아파트 사시죠? 그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 평수 있죠? 건물 면적이 땅에 대한 면적이 20평 사람보다 30평 사람이 더 많고 30평보다 40평 사람이 더 많겠죠? 그게 바로 대지권 비율이에요. 땅 지분이 우리가 뭘 한다? 대지권 비율을 한다. 대지권 비율. 이게 대지권 비율이라 한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두 개를 다안 해도 좋으니까 이거라도 꼭 외우자. 이거라도. 자, 그럼 내가 아파트 사니까 눈 감고 아 건물 벽의 명칭 무슨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건물 부분. 내땅 지분 이렇게. 명칭 자기 사는 뭐예요? 전유 부분의 건물, 명칭 전유 부분, 땅 지분, 명칭 전유 부분, 대지권 비율, 땅 지분. 요세 가지라도 꼭 외우면 세 가지라도. 자, 그래서 거기 어디에 281페이지에 그 대지권 노프 있죠? 대지권 노프에 거기 등록 사항을 좀 별표해 주시고 왜? 두개다 외울 게 없어요. 하나만 외우면 자, 못 빼놓고 요세 가지 빼는 거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으니까 거기 보면 자, 소재 지분 공통 고유 번호 대지권 비율 그 3번 줄 치세요. 대지권 비율. 요거 하나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 4번 줄 치시고, 건물 명칭. 그러니까 3, 4, 5번 있죠? 3, 4, 5번, 그거 세 가지는, 자,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3, 4, 5번 세 가지는. 요게 차이점이니까. 뭐하고 차이점이라도 공유지 연명부하고 차이점이다. 그죠? 그럼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6번 장번호고, 맨 뒤에 장번호 나오죠? 장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고, 소유자가 변동한 날짜고, 원인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이죠? 소유권 지분이니까. 그래서 요딱세 가지만이라도 여기까지는 공통이니까 요딱세 가지만을 좀 외우자니까. 건물 명칭, 전유 부분, 땅 지분. 건물 명칭, 전유 부분, 땅 지분. 자, 이렇게 세 가지라도 꼭 외우자니까.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